충남 보령의 작은 마을. 죽었다. 아이고, 이렇게 멀었어요. 죽었다. 아이고, 죽었다. 죽었다. 칼에다 안 죽었다. 이렇게 여기는 한 걸 가야지. 귀촌 7년 차. 인생 2막을 살고 계신 오늘의 주인공 광자 어머니입니다. 태풍한다. 아이고, 봄이 갔다. 평소 이웃들과 자주 음식을 나눠 먹는다는 어머니. 맛있네. 아이, 맛있네. 야, 한번 먹자. 아따 생음들여. 여기 있네. 정이 좋아서요. 먹는다 것도 같이 나눠 먹을래. 내 것도 요 같이 먹. 아니 여긴 아프니까 저 신랑 겁나게 감싸주거든요. 근데 우리는 조금 여기보다 조금 나니까요. 몇 살이나. 어머니가 하루에도 한두 번씩 오가는 익숙한 길인데 행여 넘어질까 걷다가 지쳐 주저앉을까 아버지는 늘 노심초사합니다. 아무리 추워 그래 여기서 쉬어야 한다. 완만한 경사길도 어머니에겐 숨가쁜 깔딱고개. 요즘 들어 집에 오는 길이 더 멀게만 느껴집니다. 그런 어머니가 쉴 수 있는 그늘이 되어주고픈 아버지. 어서 나야 영감 고생 덜 시킬 텐데. 그래서 속으로는 미안하고 겉으로는 투정하고. 인생의 황혼기에 귀촌을 선택한 광자 어머니의 느린 시골살이를 함께해 봅니다. 충남 보령의 남쪽 관문 주산면. 거북이를 닮아 구산이라고도 불리는 이 마을엔 원주민과 이주민이 사이좋게 어우러져 살고 있는데요. 이 마을 2호 귀촌인 광자 어머니의 집은 마을 가장 안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아무런 연고도 없는 이 마을에 이사오던 해 부녀 회장님 댁에서 데려온 누렁이도 가족이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어머니는 숨 돌릴 틈도 없이 일을 찾아서 하시는데요. 너무나도 안 좋아. 용돈벌이 삼아 시작한 농사는 이미 뒷전이 된 지 오래. 몸이 아프다 보니 심는 시기도 수확 시기도 제때 맞추기 어렵습니다. 이걸 진작 따서 팔아야 되는데 미처 못 팔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랐어요. 왜 못 따셨어요? 예?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내가 안 해주니까. 네. 내가 허리 아파서 안 해주니까. 혼자 흘러니까. 2년 전 고구마 박스를 옮기다가 발을 헛디뎌 넘어진 뒤로 다리 통증이 더 심해지셨다는 어머니. 지난해부턴 기력도 눈에 띄게 떨어지셨대요. 옛날에는 나보다 일을 더 많이 했죠. 나는 이제 그냥 큰일, 뭐야, 약 주는 거. 풀약 주거나 뭐 농약 주거나 난 그런 걸 많이 했지. 밭 메고 막 풀 뽑고 이런 거 따고 까고 뭐 그런 거 다 집사람이다. 광자 어머니의 빈자리가 생각보다 큰 모양인데요.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온 어머니가 부지런히 뭔가 만드시는데요. 어머나, 색이 고운 종이 노끈 바구니네요. 손끝도 야무진 우리 광자 어머니. 노인회관에서 하는 수업에 한두 번 참여했을 뿐인데 혼자서도 뚝딱 바구니를 짜냅니다. 어? 그런데 바구니 만들다 말고 어디에 가시는 거예요? 평소보다 빨라진 걸음에 설렘 가득한 미소를 보니
어머니가 기다리던 반가운 손님이 곧 오려나 본데요. 평소엔 걸어갈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마을 입구. 800m가 넘는 거리를 아들 만날 생각에 쉬지 않고 걸어오신 어머니. 어머니를 생각하며 서울에서 달려온 양쌤. 저기 어머니 계시는 것 같은데. 혹시 어머니 안녕하세요. 혹시 김강주 어머니 맞으세요? 예. 아이고. 제가 잘 찾아왔네요. 아이고, 아이고 다리 다푸신데 나오시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잘생긴. 잘생겼어요. 여기 묻었다. 너무. 예. 고맙고 영광이네요. 아유. 저 함께. 아유, 감사해요. 아유. 많이 기다리지 않으셨어요? 너무 많이 기다리지. 금방 왔어요. 금방 왔어요. 아유, 죄송해요. 이거 빨리 와야 되는데. 별말씀 나오셔. 야. 그냥 병풍처럼 산이 그냥 쫙 둘러싸여 있는데요. 예. 아유, 실례하겠습니다. 응? 아 괜찮아요. 안 켜도 돼요? 안 켜도 돼요. 아유, 실례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아버님 여기 물. 네. 네. 어머님은 이렇게 귀농하시면서 좀 뭐 힘든 거나 이런 게 많으셨어요? 어떠셨어요? 처음에 때는 기분이 참 좋았죠. 그죠? 예. 너무 기분이 좋지 뭐 아무래도. 그런데 아무래도 아니지. 다리가 아프니까 어떤 때는 그냥 살을 실을 때도 있더라고요. 너무 속하게 관절이 너무 네. 아파서. 그리고 태행성관절이래 이렇게 제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네, 맞아, 튀어나와요. 아유 손가락 마디 관절이 다. 예. 다리뿐 아니라 어머니의 손에도 마디마디 세월이 내려앉았습니다. 여기도 두 번째 손가락이 많이 튀어나왔네요. 아유 일을 많이 하셨구나 어머니도. 이렇게까지 어머니처럼 심한 우울증을 그러니까 죽고 싶다는 마음이 들 정도면은 아주 심각한 거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심한 우울증을 앓고 계시는 관절염 환자를 본 거는 진짜 손꼽을 정도로 아주 드문 것 같아요. 어머니가 귀한 양아들 먹인다고 특별히 마을 뒷산을 뛰놀던 이웃집 토종 닭으로 사오신 거래요. 야, 닭다리 살만 해도 한 마리 나오겠어요. 네? 다리 드셔. 아니, 어머니 드셔야죠. 그거는 놔두고 아까 다리 드시고. 아니, 근데 네. 어머니도 좀. 아유, 여기 있어요. 걱정 말고 드셔. 오, 진짜 크네요. 야, 이건 그냥 잡고 뜯어야겠다, 그냥. 야. 어머님 드셔보세요. 아니 여기 있어요. 응? 어? 여기 있어요. 아니 한 입만 드셔보세요. 일로. 아유. 드셔보세요. 평소 식사를 거르시던 어머니도 아들이 주는 건 맛있게 드시네요. 내가 드려야지. 여기서는 좀 먹기가 힘든데 이런 거 좀 먹고 싶다 뭐 이런 거 있으세요 혹시 어머니? 딴 거는 다 있는데 샤브샤브는 여기 없어. 샤브샤브를 해서 여기서 대접을 했더니요. 무슨 놈의 저기 이렇게 고기를 야채국을 끓여주냐? 야채국. 제 도시에서는 샤브샤브가 많잖아요. 많죠. 그리고 또 식당 자주 가고. 근데 여기서는 그걸 먹을지. 사람들 많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샤브샤브가 제일 귀해. 흔히 먹는 것들은 여기서 삼겹살, 뭐 목살, 뭐. 돼지고기. 도시에서의 삶이 그립진 않지만 문득 생각나는 그곳의 사람과 음식들. 어쩌면. 어머니가 진짜 그리워하는 건 아프지 않았던 그때의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어머니 오늘 좀 많이 활동하셔가지고 다리 많이 아프지 않으세요? 이거 이렇게 틀려요. 이거 이거는 다리가? 이게 뚫었는데 이거는 네. 파괴가 됐는지 쏙 들어가고 여기는 예. 여기는 또 튀어나오고. 예. 응? 이 아래쪽은요? 이 아래쪽. 거기 아파. 여기 앞쪽에. 잘 만지지 못하게 아파하시네. 약은 있으세요? 드시는 약은? 여기 있어요. 저기 저기서 준 거예요. 그냥 통증만 완화시키는 진통제요. 그래서. 진통제. 이게 이제 어르신들이 어떤 때는 아프면요, 뭐 이거 두 봉씩 먹어. 한 번에요? 예.
안 돼요. 그러면 큰일 나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면 진짜로 큰일 나요. 왜냐면 약의 효과는 정해져 있어요. 약을 두 배 먹는다고 해서 두 배로 효과를 보는 게 아니라 부작용만 더 커져요.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드시면 안 돼. 알았죠?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까는 것도 양아들을 위해 선뜻 자신의 아이고. 자리를 내어주신 아이고. 어머니. 양쌤, 1등석 양보 받으신 거 아시죠? 진짜 특급 대우 받으신 거예요. 주무세요, 어머니. 네. 네. 평생 농사를 업으로 삼았던 어머님들과 달리 도시에서 시골로 귀촌한 광자 어머니. 양쌤도 먼 훗날 귀촌 계획이 있어서일까요? 어머니의 마음에 유난히 공감하는 것 같네요. 제가 오늘 하루밖에 안 왔지만 어머니 좀 힘드실 것 같아요. 한번 가만히 있어보자. 일단은 한번 내가 한번 연락을 해서 내일 좀 뭔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머니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양쌤의 마음 저도 잘 전달받았습니다. 새벽에 내린 비로 조금 선선해진 아침. 모두들 좋은 꿈 꾸셨나요? 저도 우리 어머님이 보고 싶어서 얼른 달려왔어요. 우와, 여기 동네 되게 예쁘다. 아무래도 우리 엄마 바친 것 같아. 저기 양쌤 맞으시죠? 양쌤. 양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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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오신 데 고생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 이제 딱 얼굴 보니까 알겠죠? 안녕하세요. 어머니, 여기 도대체 몇 종류를 이렇게 키우시는 거예요? 재미를 이렇게 조금씩 다 숨는 거예요. 재미를요? 예. 아우, 세상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근데 7년 되셔서 이렇게 많이 키우시는 거 보면. 양쌤. 수완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네. 저기 뭐냐면, 식사 제가 엄마 해드리려고. 예, 고마워. 샤브샤브 해드리려고. 어머님이. 장바왔거든요. 맞아, 맞아. 어제 샤브샤브 네. 먹고 싶다 그러셔서. 아, 진짜. 그래가지고. 야. 재료 준비해왔는데. 네. 좀. 그 해산물도 좀 넣고 싶은데 그거를 못 샀어요. 좀 뭐 이렇게 국물 내는 조개 같은 거 이런 거 좀. 아따 여기서 그러면 예. 가서 바지락 해지요. 바지락. 그럴까요? 갯벌에 가려면 확실히 준비가 필요하죠. 잠깐만. 근데 우리 어떻게 가요 거기까지? 그러네. 제작진 차 쓰게 해드릴게요. 네. 데려다 주실 거죠? 예. 네. 차 타고 출발. 고고! 이게 저기 끝까지 가는 게 이유가 있나 봐요. 네. 네. 여기서 한번 해보지 뭐 어디까지 갈 수 없잖아요. 그럴까요? 양쌤 혹시 호미 저기 하나 나왔네, 저기. 오잉? 나왔다, 나왔다. 우와, 이거 크다, 크다. 우와. 나 나왔다. 저기. 다리 통증과 우울증으로 웃음을 잃어버렸던 광자 어머니. 아이같이 해맑은 어머니의 미소를 볼 수 있어서 저도 행복했습니다. 처음 집에 와서 딱 뵀을 때 어머니가 되게 좋으신 분이라는 건 알고는 있었는데 뭔가 이렇게 기운이 없어 보이셨어요. 이렇게 무릎 통증이나 이런 걸 들이면 어떡하지 걱정했는데 어느 순간 엄마가 표정이 이렇게 밝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웃으시는 그 모습이 네, 되게 기억에 남아요. 조개도 충분히 캤겠다.
드시고 싶었던 샤브샤브 진짜 맛있게 해드릴게요. 재료 준비로 분주하던 저 대신 양쌤이 어머니 곁을 지켰는데요. 양쌤, 어머니 말동무라도 해드리라고 했더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혹시 그림 그리는 거예요? 부끄럽긴 한데 어머니한테 선물을 드리려고 한번 옆에서 그림 한번 그려봤는데 어머니 마음에 드실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한번 짜잔!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어요. 아니, 어? 제가 그렇게 이뻐요? 아니요, 아니요. 아, 저 너무... 아니, 어? 너무 이쁘네요. 마음에 드세요? 예, 저는 이렇게 안 이쁜데. 아유... 무엇은 못하시오, 이렇게 어? 그림도 잘 그리시고. 아, 진짜요? 어머니 마음에 드세요? 예, 너무 좋아요. 오, 이 사진 보고 그리신 건 아니죠? 이렇게 그림까지 잘 그리면 반칙이죠. 저도 어머니께 사랑받을 비장의 무기 샤브샤브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거 좀 먼저 건져 드시고 그다음에 국물에다가 야채를 넣어서 드시면 맛있을 것 같아요. 직접 잡아 싱싱한 조개로 육수를 낸 샤브샤브. 그동안 애쓰셨던 아버지 입맛에도 잘 맞아야 할 텐데요. 괜찮으세요, 아버지? 부드럽죠? 괜찮아서. 너무 맛있네. 너무 맛있어요? 아들이 딸이 해주셔서 너무 맛있다. 어머니 소스가 이게 아버지 거. 어때요, 양쌤? 맛있죠? 진짜 맛있어요. 성공. 진짜 맛있네요. 더 맛있는데. 식당보다 더 맛있어요? 같이 드시니까 더 좋으시죠? 네,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맛있게 드셔주셔서 정말 뿌듯했어요. 도시에서 사셨을 때는 쉽게 드셨던 음식이었을 텐데요. 예전에 부천에 사실 때는 이런 먹거리를 다 마트에서 사서 드셨을 거 아니에요. 왜 저기 시골로 오기로 생각을 했냐면 첫째는 할머니가 앉아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사람들 지나가면 이렇게 쳐다보고 이리 가면 이리 쳐다보고 그걸 보니까 너무 한심하더라고요. 아유, 나도 나이가 이만큼 먹었는데 좀 저기 뭐 그러겠구나. 시골 공기 좋은 데 가서 살면서 저기 뭐 만약에 내가 저렇게 아프면 꼴짝이 앉았으면 좋겠구나 해가지고 시골 오기를 다짐을 하고 그렇게 살다 저는 아프면서부터 우울증도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으셨는데 이노를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냐 하고 어떤 때는 잠도 안 오고 그렇게 심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님 그런데 이렇게 아드님, 따님, 이 여러분들 이렇게 오셔서 해주니까 너무 기쁘고 지금 수술 안 했어도 난 것 같아. 너무 기분이 좋아서 너무 좋아요 진짜로. 엄마의 환한 미소와 진심 어린 마음에 오히려 저희 양남매가 위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쉽지만 이제 헤어져야 할 시간. 어머니 어디 잠깐 나가셨나 본데? 잠깐 나가셨나 봐요. 아버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아이고. 혹시 어머니를 못 뵙고 가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그새 어머니는 아들, 딸을 위해 마음을 예쁘게 담아두고 계셨네요. 제가 만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토마토까지 이렇게 쏙 잘 익은 토마토까지 넣어서 쓰레기감 느끼는 아니요 저 진짜 감동받았어요. 어머니 직접 만드신 거죠 이거? 너무 이쁘게 잘 만들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처음 만들어봤어요. 야, 어머니 너무 감사합니다. 정성이 가진 거라서 감사하고 이렇게 좋은 분들 만나갖고 내가 무슨 복인지 모르겠는데 어머니 감사해요. 진짜 지금 감사해요. 하나 둘 셋 좋습니다. 뜨거운 여름날, 시원한 한 줄기 소나기 같았던 어머니와의 만남. 메말랐던 어머니의 마음에도 초록빛 녹음이 우거지길 바라봅니다.